안녕하세요, 가필입니다. 이번에는 음성합성 AI RVC의 퀄리티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 공유해드릴게요. 음성합성 AI RVC가 처음이시라면 우측 상단의 카드링크 확인해주세요. 5분이면 배우고 10분이면 브루노마스의 하이보이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1. 좋은 퀄리티로 만들기. 우선 제가 채널에 업로드한 AI 커버곡들 들어보시면 대부분의 AI 커버곡들과 차이가 확 나실 거예요. 저는 어떻게 같은 RVC를 사용해서 더 깔끔한 음원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좋은 퀄리티를 만들기 위해서 어드밴스드 세팅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발음이 엄청 깨지지 않는 한 디폴트 값으로 두고 그냥 합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손실 음원을 사용하는 겁니다. 벅스뮤직 기준 한 곡당 990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 영상에서 음원을 추출해 사용하실 텐데요. 이렇게 사용할 경우 생각하셨던 것 이상으로 엄청난 음질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추출한 음원이 AI 커버를 완성하기까지 몇 번의 손실을 겪는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우선 최대한 좋은 음질의 음원을 얻기 위해 아티스트의 오피셜 채널에 올라와 있는 음원을 다운받으시겠죠? 하지만 유튜브에서 아무리 좋은 음원을 찾았다 해도 여기서 1차 음손실이 발생합니다. 영상을 업로드한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시작부터 2차, 3차까지 손실이 날 수 있죠. 그게 무슨 소리야? 우선 유튜브 특성상 음원만 딸랑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이미지 한 장이라도 섞어서 영상으로 제작해야 합니다. 영상을 제작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과정에서 코덱이라는 것을 사용해 압축 후 동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압축이 됐다는 건 음손실을 봤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듣기에 티가 안 나도 까보면 달라요. RVC도 겉으로 들리는 걸로 결과물을 내는 게 아니라 닦아서 주파수를 합성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1차적으로 음손실이 난 음원이 담긴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립니다. 여기서 2차 음손실이 발생합니다. 유튜브가 오디오의 음질 즉 비트 전송률을 최대 256kb까지만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MP3에서 최고 좋은 전송률은 320kb이며 CD 앨범은 최대 1411kb이고 이걸 무손실 음원으로 리핑하면 보통 400에서 900kb 정도 나옵니다. CD나 무손실 음원으로 듣는 게 확실한 음질 차이가 나는 게 이런 스펙 차이 때문이죠. 즉 한번 압축해서 손실이 난 음원을 또 압축해서 두 번 손실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손실난 음원을 다운받을 텐데 다운받는 과정에서도 3차 손실이 납니다. 영상과 합쳐진 음원을 분리하는 거니까요. 추출해주는 사이트에 따라 320kb로 일종의 업스케일링 해주는 곳도 있는데 음질이 좋아진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더미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3차 손실이 난 음원을 이제 가우디오 스튜디오로 가서 목소리와 MR을 분리합니다. 그러면 이제 4차 손실이 발생하죠. 댓글로도 많이 문의 주셨는데 가우디오 스튜디오에서 분리하면 음질이 엄청 깨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최소 4번이나 손상된 음원으로 합성하면 높은 퀄리티를 기대할 수 없는 건 당연합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고음 부분에서 박살 나다시피 하죠. 솔직히 AI 커버 영상들 보면 무손실 음원 썼는지 불법 다운로드해서 썼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음손실이 된 건 이해하겠는데 차이가 그 정도로 심해? 이번에는 4번의 음손실이 일어난 음원과 무손실 음원이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지 각각 들려드릴게요. 야네심이라는 곡을 퀸의 전설적인 보컬 프레디 머큐리 음성과 합성한 결과물입니다. 슬퍼하는 너를 위해서 할 때 위가 잘린 게 들리시나요? 좋지 않은 음질 때문에 노이즈가 심해서 제대로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저렇게 중간중간 합성이 되지 않고 발음도 꼬였습니다. 이번에는 무손실 음원입니다. 차이가 확실하죠? MR 퀄리티 차이도 엄청나기 때문에 무손실 음원으로 작업한 결과물을 유튜브에 올리면 전체적으로 음질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파형으로 비교해봐도 차이가 확실하죠? 무손실 음원 사용하면 굳이 하베스트 하실 필요 없습니다. 크레페로 컨버팅해도 제가 한 것만큼 나오고 컨버팅도 30초 내로 끝나요. 더 충격적인 건 하베스트가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크레페는 노이즈에 민감한 형식이라 음질이 좋은 경우 하베스트보다 더 좋은 퀄리티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무손실 음원에서 크레페와 하베스트의 충격적인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2. 고음 파괴 현상 해결하기. AI 커버의 최대의 난관이라 할 수 있는 고음 파괴를 해결해보겠습니다. 운이 좋아서 아직 고음 파괴를 겪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무슨 소린지 모르실 수 있으니 고음 파괴의 예를 보여드릴게요. 꼭 고음 부분에서만 일어나는 증상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고음 부분에서 이렇게 갑자기 피치가 급감하는 현상입니다. 이 증상은 어드밴스드 세팅으로 드라마틱한 해결은 불가능하니 너무 시간 쓰실 필요 없습니다. 어드밴스드 세팅으로 손볼 수 있는 건 대부분 피치는 큰 차이 없고 발음이 깨지는 수준만 가능해요. 우선 첫 번째 방법은 무손실 음원 사용하기입니다. 음원 분리와 음성 합성이 높은 퀄리티로 되기 때문에 고음 부분의 노이즈가 최소화되면서 해결이 됩니다. 그래도 완벽하지 않은 경우 음악 편집 툴을 사용해서 손보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저품질 음원은 고음이 전체적으로 깨져서 써먹을 게 없습니다. 무손실 음원은 첫 부분은 완전 깨졌지만 뒷부분은 깨끗하게 살아있으므로 뒷부분을 잘라서 붙입니다.
좀 더 간편한 방법은 곡의 2절, 3절 들어보면 똑같은 고음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2절, 3절의 고음을 그대로 잘라서 가져오시면 더 편합니다. 사랑의 기타 천년의 사랑 같은 경우는 1절 고음에 일렉기타 간주가 섞여서 노이즈가 발생해 고음이 파괴된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단순 짝입기 하는 것이므로 무료 편집 툴인 밴드랩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더 간단하게 해결하기 무손실 음원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죠. 하지만 이것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바로 크레페와 하베스트 각각 하나씩 뽑아서 합치는 겁니다. 노이즈에 민감한 크레페와 최고의 궁합인 무손실 음원에서 고음 파괴가 일어난다면 노이즈가 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베스트로 한 번 더 뽑아서 노이즈가 과한 고음 부분을 보정받아서 사용하는 것이죠. 마다 문에가 있다 있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직접 학습해서 보이스 모델 만드는 방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